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로 맛있는 지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치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킨.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여러분 지구상에 닭이 몇 마리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자그마치 230억 마리가 있대요. 230억 마리.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 수에 비해서 거의 뭐한 세네 배 되는 거죠, 그죠? 와, 진짜 엄청난 진짜 수죠. 자, 한번 볼까요? 오늘의 그 기사는요, 구석기인들이 과연 치킨을 먹었는데 그 치킨이 진짜 치킨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재밌겠죠? 오늘 사이언스 타임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닭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척추동물 중 하나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척추동물 뭐가 있을까? 그쵸? 뭐 소, 닭, 그쵸? 뭐 닭, 인간 정도? 몇억 마리 되는 거는 한그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가축, 그쵸? 돼지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고, 뭐 아마 개도 내가 봤을 때 몇억 마리는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닭은 인류 수보다 정확히 세배더 많은 230억 마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닭그세 마리씩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많이 사육되고 있는 까닭은 닭과 계란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뭐 그쵸? 계란 같은 거든, 그쵸? 진짜 저 계란찜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거의 뭐한 이틀에 한 번씩 계란찜 먹고 있는데, 예, 계란이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치킨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닭의 야생 원종은 붉은 야생 닭, 적색 야계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닭의 가축화에 대한 최초 증거로 중국 북부의 8000년 된 신석기 다디완 유적지에서 돼지 및 개의 뼈와 함께 발견된 조류뼈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아니죠. 8000년이면 그쵸? 거의 뭐그 뭐지 그 저기 그 수렵 채집생활기죠. 8000년 정도 되면 그쵸? 그 사이인가? 과도기인가? 과도기일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의 과도기 정도에 닭뭐 이런 거 돼지 개 이런 걸 먹었다는 거알수 있죠. 다디완 유적지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정착지이자 건조한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붉은 야생 닭의 서식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동부, 중국 남부 등의 열대 우림이다. 그럼 따뜻한 동남아시아를 서식지로 둔 붉은 야생 닭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죠, 1600km 이상 떨어진 중국 북부에서 최초로 인간의 손에 길들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상하네. 아무런 생각 없이 8000년 전에 우리 그 거기서 다디완 유적에서 발견된 게 닭이다. 그런데 야생 닭은 동남아시아에 존재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길들여진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16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를 둘러싼 닭의 기원설 논쟁은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학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네요. 즉, 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그렇죠. 닭의 기원설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런데 이전에 닭으로 확인됐던 다디완 유적지의 조류뼈가 닭이 아니라 꿩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렇구나. 꿩이라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그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데 사는데요. 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저는, 항상 도심에만 살았기 때문에 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지금 천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정말 자주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요. 미국의 환경 컨설팅 회사 듀덱의 고고학자 루카스 파통과 뭐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이 공동 연구진이 다디완 유적지에서 발견된 조류 8마리의 뼈를 미토콘드리아 개념 염기 서열법을 포함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그 조류뼈들은 닭이 아니라 꽁으로 바뀌었었다고 하네요. 야생꽁인가? 가축이 아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 꽁들은 당시 신석인들이 재배한 작물인 기장을 먹으며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는 1년 내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다, 야, 꽁을 그냥 잡아서 길들였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키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오, 신기하다. 그래서 꽁 많으니까. 그래서 신석인들이 재배한 작물인 기장을 먹으면서 생존했다. 키웠다는 얘기네요. 그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닭의 초기 사육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꽁들은 인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지속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꽁들 보면 어디서 제가 가장 많이 볼수 있냐면 그 밭, 논밭 이런데, 그쵸? 그 뭐, 그 특히 봄에 얼마 전에 한 4월, 5월 달에 보면 그 뭐죠? 베어내어진 그런 어디지? 뭐 그런 데서 막 보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쪼아먹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진정한 가축화는 인위적인 인간 선택에 의해서 야기되는 물리적 혹은 유전적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 그런데 고대 꿩의 개놈이 현대 야생꿩의 개놈과 일치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속적인 가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꿩들은 가축화가 된 것이 아닌 여전히 야생이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산둥대학의 유전학자 유동이라는 사람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닭의 기원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유동은 당시의 신석기인들이 과연 꿩을 환영했을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요즘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새들이 농작물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밭에 그물을 쳐놓기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것을 굉장히 원하고 그러면 막새 같은 거 잡아먹던 그리고 또 그런 구석기 수렵 채집인의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어쨌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꿩 대신 닭이 가축화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루카스 바톤 역시 신석기인들이 야생꿩을 가축으로 기른 것은 마치 사냥꾼과 함께 살고 있는 사슴처럼 드문 사례다. 그런데 당시 인류는 꿩을 좋은 육류 공급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보면은 꿩이 사이즈가 커요. 이게 지금 수컷이 나와 있는데 암컷도 그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저기 그 번식기 때 지방이 올랐을 때는 그러면 그거 또뭐 맛집도 뭐 맛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꿩 만두 같은 거 있으니까 막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데려놓고 키우다가 이제 식량이 없을 때 잡아먹고 그랬던 것일 수 있죠. 그죠? 어쨌든 꿩들은 간헐적으로 알을 낳지만 닭들은 그보다 알을 훨씬 더 자주 낳으므로 결국 꿩 대신 닭이 가축화되었다. 그러니까 꿩은 그냥 육류 공급원으로 가끔 잡아먹었고, 닭은 알을 훨씬 많이 낳으니까, 얘네들은 알도 얻을 수 있네 하면서 더 곁에다 뒀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인더스 문명에서 닭 싸움을 위해서 처음 닭을 길렀던 것이 닭 가축과의 기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주장은 제가 아주 예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설날에 떡국을 끓일 때 꿩고기로 국물을 내곤 했다. 그렇죠? 하지만 일반 서민은 구하기 어려워서 대신 마당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서 사용해야 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 자주 쓰는 속담이 꿩 대신 닭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런데 이제 이번 연구 결과가 닭의 기원에 대한 정설로 굳어진다면 이 속담의 의미도 약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인류가 꿩 대신 닭을 가축화하게 된 것은 차선이 아니라 단백질 공급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닭 먹고 알 먹고네. 그죠? 꿩 대신 선택한 거는 그죠? 만약 그때의 야생 꿩들이 닭처럼 알을 자주 낳도록 유전적 변화를 일으켰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꿩을 키우고 있을지도 아니네. 그죠? 치킨이 아니라 꿩튀김. 그죠? 꿩튀김. 재밌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닭은 알을 자주 낳기 때문이다. 닭이 가축화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 고대 다디완 유적의 그 치킨은 치킨이 아니라 꿩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꿩 대신 닭을 가축화한 것은 닭 먹고 알 먹고다. 어렵다. 제목으로 좋겠네요. 근데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